손님의 돈을 스마트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좋은 주식을 알맞은 적정한 가격대에 물려주는 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금융상품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수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자본시장이나 은행권을 통틀어서 증여를 주제로 해서 나온 상품은 당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여라는 서비스 시대적인 관심 부분에다가 글로벌 ESG 1등재 투자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저희들 점포 수가 49개 점포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안 돼서 1000억을 넘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순수 주식형을 3개월 만에 49개 점포로 한 건 아마도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케팅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상품성으로 승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기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풀을 포춘지에 종격 만든 50대 기업을 했거든요. 국내 글로벌을 포함해서 포춘 50대 기업 중에 이제 ESG 항목을 별도로 먹여서 ESG 부합하는 기업들을 추려낸 거죠. 주로 이제 ESG 1등주다 보니까 좀 내수주 위주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나이키라든지 존슨앤존슨라든지 뭐 일단 거의 안 바뀌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ESG 그 점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뭐 믿고 맡기셔도 되는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입하자마자 종목이 세팅돼 버리는 게 있고 장기 보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배분형이라고 주기적으로 이제 포트를 좀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의 목적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10년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0년마다 그 증여세가 새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뛰는 영화 있잖아요. 바보가 막 뛰는 영화. 마지막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미래에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 그 소대장께서 뭐 썩은 사과 같은데 사과 과수원에 투자를 한 것 같다. 그래서 통지표가 날라오는데 그게 이제 애플 주식이 돼요. 근데 그때도 애플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했는데 올해 봤더니 그 때로부터 애플이 또 한 서너 배 올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좋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 오래되면 시세가 난다는 걸 이제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최소 2천만 원. 최대는 없습니다. 예. 그 증여랩이라는 것 때문에 증여에 충실하신 분들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부간 6억 뭐 이런 걸 채우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천만 원 플러스 1억까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년자들은 5천 플러스 1억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 저율과 세금 아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20% 세금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질 않아요. 좋은 주식을 묻어두시고 증여를 해놓으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1번은 시세 차이, 두 번째는 그동안의 배당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 세 번째는 환투자. 결국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원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때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거기서 또 훨씬 더 많은 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수익을 다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들 자체도 증여 신고를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품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펀드 영역과 신탁의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탁 상품을 하게 되면 실제 실물을 가지고 신탁에서 대신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될 테고 펀드가 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서 특정 자산을 인수해서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원금을 줘버리면 이게 실제 지금 화폐가치가 화폐가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증여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립의 수단으로 돈을 주는 건데 또 하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애가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즉시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이때는 투자 상품을 하시면 안 돼요. 예금 상품이나 유동성 상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기반을 쓸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투자 상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 방법도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얘가 자립할 수 있게 내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니면 결혼, 유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건지에 따라서 그 자금을 주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가는 세금을 계속 걷기 위한 노력을 할 테고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ISA 계좌라든지 IRP 계좌라든지 막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마도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세금에 덧쳐서 헤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성숙한 애들한테 주는 거는 좀 돈을 아까워하지만 막 태어난 손주들한테 주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막 할 때 어떻게 줄까 이런 방법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뭘 줄까는 답이 나와 있어요.
좋은 주식을 아주 좋은 가격에 물려주면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앞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 그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있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제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 저축은 결국 대출 금리를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축도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좋은 주식을 알맞은 적정한 가격대에 물려주는 게 그런 투자 문화를 형성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증여랩을 가입하신 분들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경제에 대한 경제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증여랩을 투자를 해주고 나이키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 종목들을 알려줬더니 애들이 그 회사를 찾아보더라는 거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경제 공부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보면 IPS라고 해서 상품 본부는 따로 있고 이제 마케팅을 상품 마케팅과 브로커리지 마케팅을 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좀 브로커리지 잘 될 것 같으면 야 다 집어치고 브로커리지만 해. 브로커리지 엉망되면 야 뭐 하는 거야 상품을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는 작년, 재작년 말에 해서 작년부터 이제 상품을 하는 본부와 브로커리지라는 본부를 나눴어요. 그래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브로커리지라는 쪽은 브로커리지를 잘할 수 있게 종목을 적용해주고 대출을 할 수 있게 주식담보대출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는 상품의 트렌드를 읽고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좋고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게 좋느냐 해서 상품에 관련된 플랫폼을 짜서 IPS에 던져주면 IPS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해주고 이런 체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는 타 회사하고 다르게 마케팅을 분리해놨다. 상품과 주식 부분을 분리해놨다고 보시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리서치 센터와 디지털과 추진단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콜라보 협업을 좀 하게 해놨어요. 내세우는 모토가 있어요. 내 손님의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손님의 돈을 스마트하게 만들어라. 발빠르게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를 그런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머니는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국가가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간에 그쪽이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저는 스마트머니라고 지어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 스마트머니를 만들었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스마트 무브를 해라. 스마트머니한 손님의 돈을 스마트가 움직여주면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체제로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은 돈 냈던 분이 포로 스립에 걸맞게 우리가 얼마만큼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내를 할 것이냐. 손님들 연령층도 고령화되고 직원도 좀 고령화됐기 때문에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